오늘도 한 끼만 오늘도 한 끼만 자, 오늘 11시가 아니구나. 오늘 11월 29일 저녁 10시 9시 생방이었는데 중국집한테 전부 퇴짜를 맞았어요. 주말이라 바쁘다고 배달 안 해준다고 해가지고 내일 먹을 메뉴인데 그 굽네치킨의 신메뉴 후르츠 소이 갈릭. 일단 기본 베이스는 레몬하고 사과, 간장 소스에 마늘 향을 더했다 그러는데 아마 내가 보기로는 마초킹 마늘 왜 이렇게 멘트도 꼬이냐 마초킹 간장 소스를 그걸 잡으려고 이제 간장치킨을 잡으려고 새로 이제 신메뉴를 나온 것 같아요. 한번 먹어보고 평가 한번 해봅시다. 달달해서 마초킹이 훨 낫다고? 먹어보면 알겠지. 자, 라면보다는 이제 치킨을 먼저. 굽네랑 BHC 마초킹이랑 다른 이유는 굽네는 튀기지 않습니다. 뭔 부위인지 모르겠는데 하나 먹어볼게요. 얼굴이 검다고? 더럽지, 이렇게 놓으면 밑에 나야겠다. 하나만 더 먹어보고 평가해 줄게요. 잠깐만. 소스 듬뿍 찍어가지고. 소스가 원래 밑에 다 깔린다고 합니다. 평가는 일단 살 쪽으로. 소스 좀 듬뿍 찍고. 야, 이거 닭가슴살인데 굽네 괜찮다. 닭가슴살이 안 뻑뻑하네. 촉촉하네. 일단 내가 달랑 나게 안 먹은 건 내가 좋아하는 부위고 아껴 먹어야 되니까. 일단 닭가슴살 하나랑 이제 다른 부위 하나 해갖고 먹어봤는데 치킨이 달달하다. 치킨이 간장 베이스가 맞기도 하고 마늘만 안 느껴져요. 그래서 마늘맛도 못 느꼈어. 간장 베이스는 느껴지는데 달달하다 치킨이. 애들 좋아하겠다. 진짜 달달하다. 근데 안 느끼해. 제일 중요한 건 다른데 안 느끼해. 근데 굳이 BHC와 개인의 개인 이제 개인 취향입니다. 취향 이제 개인의 취향 차이인데 굳이 BHC와 이거를 이제 놓고 본다면 같은 간장 소스 베이스로 BHC는 바삭도 했고 일단 식감이 좋았어요. 식감도 좋았고 이제 느끼하지도 않았고 맛있는 간장 치킨이었는데 이거는 그냥 다네. 근데 맛없진 않아. 달다고 느끼하지도 않고. 근데 나는 이제 바삭한 걸더 식감을 좀 많이 중요시하는 사람이라 나는 BHC 마초킹에 한 표를 투자합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비전문가가 내리는 평가입니다. 아, 맛은 있네. 맛은 있네. 비비큐도 신제품이 나왔다고? 과일 향도 안 나고 마늘 향도 못 느끼겠어. 모르겠다. 내 입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미각을 잃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진짜 솔직히 딱 깔아놓고 해갖고 과일 향못 느끼겠어. 마늘 향도 못 느끼겠어.
라면, 라면. 아, 미안. 라면 한번 저어줘야지. 잠깐만. 라면 먹어야겠다. 라면부터 좀 먹자. 같이 먹자, 같이. 라면 생각도 못했네. 근데, 단 게, 와, 달아서 못 먹겠다. 이게 아니고, 맛있는 달달함 있잖아. 땡기는 달달함. 그리고 느끼하지 않은 달달함. 그런 달달함? 마초킹 아니라고. 후르츠 치킨이라고, 후르츠 치킨, 이거는. 마초킹이 아니고. 총 얼마입니까? 라면 빼고, 외지감자, 아, 외지감자도 하나 먼저 먹어볼게요. 처음 먹어봐요, 굽네. 사이드, 외지감자. 항상 교촌은 먹었는데. 총 2만원. 아, 우리 푸차했어. 아. 한개 팽크가리, 1260번째. 감사합니다. 외지감자 맛있다. 바삭바삭하네. 근데 외지감자가 왜 바삭바삭하지? 되게 짭조름하다. 자, 육개장도 평가를 해달라는 얘기가 있어갖고 육개장도 평가를 해줄게요. 육개장도 평가를 해줄게요. 자, 육개장이 제일 맛있을 거라고 했던 애들. 아니야, 치킨이 맛있을 거야. 국물 안 했어. 내가 국물을 일부러 적게 잡았어요. 안 보이지? 국물 내가 일부러 적게 잡았어요. 나는 국물 많은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한 젓가락 먹고. 그래. 라면 먹으니까 어제 먹은 술이 좀 풀리는 것 같다. 내가 이래서 오늘 짬뽕을 먹으려고 했던 건데, 씨. 배달이 안 돼가지고. 자, 한 수저만 더 먹고 치킨 다시 먹읍시다. 아예 아니 굽네가 원래 닭이 큰지 안 큰지는 모르겠는데 제주도 교촌도 닭이 커. 제주도 닭이 큰가? 아. 자, 그리고 날개를 이렇게 양쪽 위랑 아래랑 떼주고 어떻게 해야 맛있게 먹냐면 딱 잡아. 날개 딱 잡아. 이렇게 먹는 겁니다, 날개는. 맛있네요. 괜찮아요. 옛날에 평가를 어떻게 했냐면, 과연 이거를 돈 주고 다시 한번더 사비를 들여서 사 먹을 것인가, 얘기 뭐 그런 식으로 했는데, 내돈 주고 다시 사 먹을 생각이 있어요. 충분히 맛있습니다. 그리고 치킨 닭다리야. 매콤 소스가 없어. 너왜 소스 안 줬는데 얘? 계란도 없어. 넌 계란도 안 왔네요. 제주도라고 차별하나 봐. 굽네 치킨 홈페이지에 가서 올려야겠다. 계란하고 없다고 소스가. 생방이에요. 감자 괜찮네. 내 이름 불러줘요. 아기씨. 전화해 갔다 오라고. 아이, 귀찮아. 있는 것만 먹자. 뭘또 계란 하나 때문에 또 전화해갖고. 치킨에 닭다리가 하나가 빠진 것도 아니고 날개가 하나가 없는 것도 아니고 계란 없는 건데.
아이 심슨 나 오랜만이네. 육개장은 항상 오라. 사발면은 육개장 사발면이 제일 맛있어. 고추바사삭 맛있어요. 고추바사삭도 맛있어. 허니커리 바사삭도 맛있게 먹었어. 허니 뭐냐 카레를 좋아하기 때문에. 면도 얇고 맛있어. 이분이요? 남자예요. 고추바사삭 바삭바삭해요. 맛있네. 이제 좀 기분 좀 좋아지려고 그러나. 맛평가 다시 해줘야 돼? 자, 맛평가 다시 해줄게요. 일단, 국내에서는 BHC에서 맛조킹을 잡기 위해 맛조킹 나온 데 나온 치킨 같은데, 후르츠, 소이갈릭, 국내 치킨, 간장과 레몬, 간장 베이스 소스에 마늘 향이 들어간 치킨이라고 하는데, 일단 단단합니다. 달달한데, 먹기 싫은 달달함, 느끼한 달달함이 아니고, 맛있는 달달함. 맛있는 달달함과 이제 느끼하지도 않고, 일단 굽내는 기본적으로 튀기진 않기 때문에, 맛총킹과 겨루어도 개인의 취향이기 때문에 전혀 손색이 없는, 근데 맛총킹은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튀기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 드시면 굉장히 좋은 치킨. 10점 만점에 7점? 근데 안에 소스가 간장 소스가 있기 때문에 이거 무쳐 먹어야 돼, 무쳐서. 그렇다고 그렇게 짜지도 않아요. 아, 우리 타비제 분들은 타비제 얘기하지 말자. 안 돼. 타비 얘기하지. 입 조심해야 돼. 입 조심. 맛있네요. 오히려 외지 감자가 좀 살짝 짜다. 하여간 외지 감자는 원래 케첩 없이 먹게 돼 있는 감자라. 집에서 바닷까지 1시간 걸리냐고. 아니? 한 10분인가? 택시 타고 기본 요금인가? 뭐 제주도 삼면이 바다인데 무슨 1시간이 걸려? 살아서 꼭대기 사는 것도 아니고. 외지감자는 교촌하고 비교했을 때 양이 어느 게더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더 많은 것 같아요. 교촌은 아닌가? 비슷비슷해. 비슷비슷해. 가격도 3,000원이야. 교촌도 3,000원일 거야. 스티커 한개 감사합니다. 비슷비슷해. 그 교촌 외지감자는 이런 큰 박스에 안 주고 이큰 거에 주잖아요. 요긴 거. 그래줘서 그런데 그거 은근히 양 많아. 그거 은근히 양 많아. 내가 교촌 먹을 때마다 맨날 시켜 먹어봐서 하는데. 근데 이건 애초에 박스가 큰 거고. 제주도 가서 지금처럼 살려면 자산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나처럼 살려면? 나처럼 사는 건뭐 자산이랄 것까지야 뭐. 호식이 두 마리가 말씀. 제주도에 호식이 없는 것 같아. 제주도에서 호식이 못 봤어. 땅탕 치킨은 봤어. 나게 먹을까? 좀 살탱이로 먹고 싶다. 살이다. 완전 살이다. 완전 닭가슴살이다.
닭가슴살 되게 촉촉하다. 안 퍽퍽하고. 좋네. 굽네, 특징이네. 부천에서 오징어를 먹을 때가 그립다. 그거 그리워하지 마. 안 돌아와. 절대 다시 돌아갈 일 없어, 그렇게. 얼마 가지고 부천에서 제주도까지 내려가서 사시는 건지요? 저요? 몸땡이 많았는데? 아예 오픈이 들어가. 오픈이 들어가. 난 몸땡이 많았는데? 내 제주도 내려온 일화를 모르는구나. 나 오세보라고 위아래 상의 세벌씩만 들고 내려왔어요. 쪼리 신고 8월 말에. 올라는 가겠지. 근데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 맞아. 그래. 다르게 생각해야 돼요. 나는 원래 현 지인이었어요. 제주도 원래 살았었어요, 옛날에. 어릴 때. 마지막이다. 라면은. 에, 탈세 안 심해. 옛날이나 그렇지. 정착? 몰라? 맛있나? 아? 왜 갔냐고? 그냥 왔어. 유배 왔어, 유배. 유배 왔어. 제일적 결혼식 풍습이 뭐가 다르지? 제주도 결혼식 풍습이 다른가? 원래 다 동네 잔치 하지 않나요? 제주도는 동네 잔치를 해요. 결혼식 뭐냐 하기 전에. 하기 전인가 하고 난 후가 헷갈리네 또. 잔치를 해요, 잔치를. 돼지 잡고. 호식이 두 마리 못 봤어. 맛평가 또 해줘야 돼? 힘들다 형. 맛평가 또 해줘야 돼? 잔치 3, 4일씩 합니다. 근데 요새도 3, 4일 하나? 모르겠다. 근래 결혼식을 가본 적이 없어갖고. 오, 이게 간장소스예요. 호식이 있다고 또 제주도에? 제주시에? 내 배달권에 있어야지. 식사 중에 죄송해요. 동물 잠옷 큰 사이즈 어디서 구매해요? 네이버에 그냥 동물 잠옷 치면 나와요. 거기 보면 프리 사이즈 뭐 XX, 2XL, 3XL 뭐 그런 거 있어요. 구하시면 돼요. 아, 우리 개코님 37이야. 형이 왔네. 나한테 형은 별풍 많이 쏜 사람이 형인데. 신주소를 얘기하면 몰라. 신주소를 얘기하면 몰라. 아, 개쿠 형님 한 개.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맛있어. 야, 나볼안 껐냐? 왜? 아, 미안합니다. 아, 너무 덥다. 아, 볼락 켜져 있었네. 내 고추 감자깡님, 10개로 1260번째, 그래. 감사합니다. 팬클럽 가입. 자,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추천자 한 번씩 눌러주세요. 우물쭈 상단에 다운마크 왼쪽 하단에 별표 추천 지참은, BJ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추천과 지참 한 번씩 꼭꼭꼭, 제발 좀 눌러줘요. 추천 안 힘듭니다. 왼쪽, 오른쪽 상단에 다운마크.
생각보다 슬림하다고? 내가? 아, 이거 마지막 남은 닭다리인데. 자, 잘 봐. 지금부터 닭다리 쇼를 보여줄 거야. 지금부터 잘 봐야 돼. 잠깐만. 자, 지금부터 잘 봐. 닭다리 쇼를 보여줄 거야. 하나밖에 없어. 이번에 못 봐. 잘 봐. 슬프다. 이게 뼈가 커갖고 밑엔 남네. 돌초는 한 입인데 다. 돌초는 싹다한 입이거든. 별게 다 쇼야? 아, 닭이 너무 커. 진짜 제주 토종닭 쓰나. 뼈를 어떻게 먹어? 뿌염이야? 돈 많이 벌면 할게요. 뿌염으로 안 돼. 머리를 자르든가, 염색을 다른 걸 하든가. 이거, 타이탄, 뉴 타이탄 후자인가? 11만원? 뼛속에 빨간 것도 사실 발라먹는 사람 있어요. 아, 그렇게까지는 안 먹을래. 근데 개인의 취향이니까 욕하는 건 아닙니다. 27이요. 원래 짧진 않은데 투블럭이었지, 머리가. 짧진 않은데 원래 투블럭이었어요. 무슨 일 하냐고요? 비제합니다. 머리 완전 짧게 강호동처럼? 강호동처럼은 자를 생각 없는데 나름 머리빨이라고. 제일 여자 이뻐요. 아, 방에 시청자가 100명이 넘어가는구나. 왜 시청이 갑자기 저런가 했네. 간만에 적응이 안 되네. 열심히 먹어야 되는데. 제일대 목요 있어요, 초등학교. 야, 나 이거 한 마리 다 먹으면 안 되는데? 나 요새 양 늘었나? 천천히 먹어야겠다. 한 마리 다 먹으면 안 돼. 원래 그 자식이야. 아니, 원래 치킨 하루 한 번,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딴건 모르겠는데, 치킨은 진짜 교촌 빼고, 1인 1닭이 안 됐어. 거짓말이 아니고. 나 근데 오늘은 라면 먹고, 막, 외지감자 먹고 있는데. 하기야, 한 끼도 안 먹다가. 아, 원래 어릴 때 저희도 살았었어요. 어릴 때. 아. 남자는 무조건 1닭이라고? 그럼 여기 원래 형 집이었어요? 아니야. 나도 돈 내고 놀았어, 월세. 나도 월세 돈 내고 들어왔어요. 치킨 괜찮아. 치킨 괜찮네요. 거짓말 안 보태고 괜찮아. 근데 내가 이쯤 먹으니까 모르겠어. 마초킨 먹을 때는 라면 안 먹었거든. 사이드 메뉴만 몇개 먹고. 근데 이쯤 되니까 물려. 치킨이 물려.
왜냐면 달달하게 해가지고 이쯤 되니까 치킨이 슬슬 물리려 그래. 배부르진 않은데 치킨이 물리려 그래. 아, 우리 대한민국 공구. 아유, 한계로 팬클럽 가입 1262번째. 감사합니다. 알어, 너 비비비비비 치치치치인 거. 일단 갈 건데 치킨 추천 좀. 간장치킨을 좋아한다면 BHC 마초킹. 약간 매콤하고 간장하고 같이 먹고 싶다면 교촌 레드방 간장방, 윙하고 퐁 있는 거. 그리고 치즈를 좋아한다면 애드립 맛이라면 네네치킨에 그거 있잖아, 네네치킨 그뭐 스노윙인가? 스노윙 반 그리고 그 뭐지? 핫쇼킹인가? 핫쇼킹 반? 생각해보니까 네네 쪽은 안 먹은 지 되게 오래됐네. 나 제주도야. 제주도야, 제주도. 야, 이거 뭐. 뭐 이래, 날개가. 오빠 운동하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제일 돈 내줘야 됐어. 분명히 나손 빠는 거 갖고 뭐라 하는 데 있을 거야. 야, 치킨은 손 빨아먹는 맛이야. 나는 장갑을 끼지 않습니다. 내가 내손 빨아먹는데 무슨. 중국인 많아. 제주도에 사람 안 사는데 나 살아나. 게스트 여자만 가능한가요? 예, 게스트 여자만 가능합니다. 제주도 여자 게스트만 가능합니다. 관광객 환영하고요. 잊지 말고 추천 한 번씩. 야, 이제 살탱이들이 없어. 아, 있다. 야, 씨, 닭가슴살. 제일 마지막에 먹어야 그냥. 괜찮아. 괜찮은데 이때쯤 먹으니까 좀 물려. 질리는 스타일? 맛은 있는데. 공군 아니 첫사랑에 떠올. 아주 그냥 이제 겨울 막 겨울 다가오니까 막. 애인 없는 애들 막 가슴 한 켠이 막 쓰라리지 막 춥지 막 옆구리가 막 크리스마스 캐빈하고 보내야 돼 니들. 내 첫사랑 얘기가 왜 궁금해? 첫사랑이 어딨어? 나한테 여자는 엄마 하나였어 임마. 엄마 나는 니들하고 보내지. 난 여자랑 보내는 거지. 니들하고 보내니까 내 방에 여자도 있잖아. 나는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보낼 겁니다. 네네 치킨에 신메뉴가 나왔다고? 못 봤는데? 치킨 검색하면서 이거밖에 없던데? 케빈 걔는 늙지도 않아요. 응? 맨날 어려. 크리스마스 때마다. 좀 돌아온 케빈 하면서 영화 하나 찍어가지고 좀, 어? 케빈의 성장기 뭐 그런 것좀 하든가. 작년에 크리스마스 때 케빈 안 했나? 한것 같은데. 숙주 샐러드 치킨? 아, 숙주 샐러드 치킨은 신호등 치킨하고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이는데 굳이 저걸 먹어줘야 되나? 마지막 국물. 지금 마약 중독됐는데 끊었대요. 케빈 역했던 배우. 나?
취사병. 내가 취사병인 게 비주얼적으로 어울리지 않니? 174에 몸무게 88인데 비만까지는 아니죠. 그냥 통통하겠다. 88에 174면 아닌가? 손발죽국이야. 아니야, 뭔 조리병이야. 인사과였어. 인사병이었어. 그러니까 컴퓨터 좀 만질 줄 아는 거지. 그러니까 유튜브 편집도 내가 하는 거고. 170에 55kg면 깡마른가 이냐? 내 친구 178에 60kg인가? 160에 54면 뚱뚱? 여자 몸무게는 좀 많이 미스테리해요. 아, 실제로 날씬하다고 생각하는 여자를 이제 몸무게라면 50kg가 넘어가고 막 그런다던데. 내 여자를 몰라갖고 여자 몸무게는 모르겠다. 뭘또 42기야? 42기면 너네 할아버지도. 씨. 여자 45 넘기면 비만 아님? 아니야. 걸스데이 유라 몸무게가 키 160이 넘고 몸무게가 55 정도인가? 그렇대. 응? 여자 몸무게가 약간 신비스러워. 내가 연예인 몸무게 실제로 이제 보면서 느꼈는데, 우와. 어? 와가 나와, 진짜. 날씬해 보이는 애들이 몸무게 잡으면 아니더라고. 아, 1042기야? 그래, 너 1042기시해. 외지 감자 치킨 소스 찍어 먹으라고? 이건 뭔 맛이야? 가뜩이나 외지 감자는 짭조름한데, 그래서 케첩 안 찍어 먹는 건데. 야, 감자 근데 진짜 바삭하게 튀겼다, 여기. 한참 됐는데 감자 온지 아직도 바삭하네. 아, 바삭한 것만 바삭하구나. 에이, 나 세자리 수지. 당연한 거 아니야? 아, 이제 어느 정도 배는 좀 찼다. 아, 어서 와. 자, 어느 정도 배가 찼네요. 자,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오른쪽 선생님 따운 먹고 추천 돈 드는 거 아닙니다. 추천 꾸꾸꾸. 추천 꾸꾸꾸. 현재 보고 계신 건 비비 아니 굽네치킨 신제품 보고 계십니다. 추천은 돈이 안 들어요. BJ가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왼쪽 하단에 별표도 꼭 눌러주시고 혹시 뭐 찌끄레기들 남는 거 있으면 하나씩 쏴주세요. 개그맨 김준현도 살뺀거 같았는데 127kg래요. 김준현 키가 크잖아. 김준현 막190 가까이 될걸? 나 제주도 2박 3일 인티캣 있음. 어쩌라고? 온다고? 어쩌라고? 그 얘기 나한테 왜 아는데 대체? 김준현이 키 커. 아, 완전 뻑살이야. 아, 배부니까, 배 어느 정도 타니까 뻑살 먹으니까 되게 기분 안 좋다. 나 오늘 요리 평가만 한 네 번, 다섯 번 하는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해줄게. BHC, 마초킹이라고 얼마 전에 나왔거든요. 그거 잡기 위해 굽네치킨에서 간장치킨을 선보인 것 같은데, BHC에 있는 마초킹은, 바삭하고 간장 베이스에 고추가 들어갔나? 그럴 거예요. 느끼하지 않는 간장 치킨이었다면 튀겼음에도 불구하고 굽네 치킨은 베이스가 과일 간장 치킨이거든요. 레몬과 사과와 간장을 어울려갖고 그거 기본 베이스로 깔고 마늘향을 추가했습니다. 근데 달달하기만 합니다. 달달하기만 해요. 치킨은. 근데 달달하면 느끼가 딸을 거고 그러면 덜 먹겠죠. 근데 굽네 치킨은 원래 튀기는 게 아니고 굽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느끼함은 없어요. 그리고 달달함도 맛있는 달달함. 질리지 않아좀 물려. 이 정도 먹으니까 좀 물려. 좀 배부진 않은데 좀 물리는 달달함. 됐지?
이 정도 먹어보니까 느끼는 게좀 물려. 물리긴 해. 마초킹은 그때 다안 먹었어. 그때 마초킹은 다안 먹었어. 근데 마초킹은 물리는 건못 느꼈거든. 이렇게 소스가 이렇게 흘러. 그 밑에 다 깔리거든. 이렇게 찍어 먹는 거야. 스크립트 있는 거 아니에요? 똑같이 설명해 주신다. 아무 뭐 그런 거 없어. 그러니까 좀 물리네. 원래 뒤끝까지 깔끔한 치킨은 거의 없을 거야. 배한 번만 먹는 거기 때문에 책으로 내도 된다고? 아 근데 심슨 나 완전 되게 오랜만이다. 왜 불러? 프리인데 왜 불러? 맛평가가 제일 쉬웠어요. 책 이름이냐? 맛평가가 제일 쉬웠어요. 배배기 안 됐다. 12월 한20 정도, 아니 10분 지나야 나올 걸 결과? 야, 나 이거 진짜 내조가 클리어면 있잖아. 처음으로 그거 좀 빼고 이렇게 사이드랑 먹는데 사발면도 먹는데 처음으로 닭을 다 먹어. 이 내조각을 다 먹으면 미친 거지. 겨울이라 살더 찔라 그러나 그냥. 아니 치즈 말고 유지만 해야 되는데 찌면 안 되는데. 요새 좀 정신이 없다고? 아 유튜브는 계속 봤구나. 여자도 1인 1닭 하시는 분 계셔? 있지 있어 많아. 많을걸? 내가 아는 사람만 해도 주변에 여자들 다와 이거 완전 아야 난관이다. 완전 완전 닭가슴살 뻑살이다. 아 닭가슴살이 은근히 많네 여기. 닭이 커서 그런가. 괜찮아요 구운 치킨이라 합리화. 나도 교촌은 1인 1닭 돼. 교촌은 맥주 먹으면서 1인 1닭도 돼. 맥주 먹어도. 그만큼 맛있어서 다 먹은 게 아니고, 맛없다는 건 아닌데, 배가 고팠나 봐. 몰라, 말하면서 먹다 보니까 어느새 이렇게 먹었네? 신기하네. 아, 근데 속이 좀 허했어. 어제 술을 먹고, 이제 방송에서 술을 먹고, 하루 끼도 안 먹다가 먹어가지고, 속이 좀 많이 허했어.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생방입니다. 뭐 누나 타령이야, 쟤는 또. 들어오자마자. 벨트 3? 교촌 1등. 2등 허니컬리 마사삭. 3등? 3등이 좀 어렵다. 3등이 진짜 어렵다. 많아. 너무 많아. 아, 낮에 늦게 일어나니까 일어나면 원래 밥을 안 먹어. 그냥 커피 한 잔을 때우고 커피 오늘만 커피 한세잔 먹은 것 같은데, 아메리카노. 그냥 카누 타먹고 마는 거야. 그게 끝이야. 아니야, 마초킹은 베스트 3위 주기까지 좀 아까워. 뿌링클은 내가 치즈 쪽을 별로 안 좋아해갖고 너무 애들 치킨이라. 개인적인 취향이기 때문에 순위는 각자 알아서 정하세요. 1등 교촌, 2등 아까 나뭘 했는데 허니커리 바사삭, 굽네치킨 허니커리 바사삭. 그리고 3등을 못 정하겠다. 3등은 모르겠다 진짜. 3등 자메이카 맞네. 3등 자메이카. 1등 굽네. 1등 교촌. 교촌 치킨에 그 간장 반 레드방 있어. 거기 콤보 윙봉 콤보 레드방 간장 반. 그리고 2등은 굽네 치킨에 허니커리 바사삭 치킨. 그리고 3등은 자메이카가 어디 거지? 까먹었어. BHC인가? 자메이카 어디 거냐? 야, 쟤 누군데 매니저냐? 야, 이타나리아, 너 누군데 매니저냐 내 방?
들어왔다 나갔네 바로. 쟤 누군데 매니저지? 저 매니저 잘라야겠다. 잠깐만. 아이들 복사해놔야지. 얘 뭔데 매니저야? 어디 3등은 자매 감정간. 마초킹은 등수에 올릴 쓴 만큼 막 신의 한 수는 아니야. 진짜 마초킹은 신의 한 수는 아니야. 왜냐면 이건 근데 지극히 개인의 취향입니다. 내가 뭐라고 그냥 내 취향 뭐 얘기하는 거야. 지극히 개인의 취향이야. 허니콤보랑 레드콤보 좋다고? 자지빠르기 누나 어서 오세요. 교촌에 약간 한 가지 진짜 아쉬운 점은 간장반 레드반은 되는데 뭐 레드반 허니반이 안 돼. 간장반 허니반도 안 되고 그게 교촌의 최대의 단점이야. 꿀똥 맥도날드 레몬버거? 아니. 내 마음속에 꿀똥은 그 있잖아 치킨 하나 있어 그거 치킨 도넛가루 뿌려놓은 거 그거 그 뭐냐 그거 이름 있잖아 아, 기억이 안나 너무 오래됐어 올해 초에 나온 신제품 올해 초에 나온 신제품 아니 있어 도넛가루 뿌려놓은 치킨 있어 과일 치킨인데 신호등 아니야 도넛가루 신호등 치킨 나오기 전이야 아니야, 메이커야. 도넛가루 뿌린 치킨. 베리링, 베리링! 베리링. BHC인가? 어디지? 베리링 치킨. 꼴등은, 인생 최악의 치킨은 베리링이었어, 진짜. 진짜. 그때 욕 진짜 엄청 했거든, 먹으면서. 베리링 치킨. 그때 진짜 욕 많이 했어. 거짓말 안 하고 방송의 90%가 욕이었어, 먹으면서. 왜 이걸 먹네부터 왜 시켰냐 어쩌냐면서 막 이러면 안 된다부터 해갖고 막 거의 막 고해성사를 했지 막 베리시 치킨은 진짜 너무했어 살다 그런 치킨 진짜 처음 먹어봐 해갖고 그 꼴랄까봐 신호등을 안 먹어주는 거야 나한테 계속 맛 평가해달라는데 안 먹어봐도 알거든 응? 제티 뭐 멜론 맛뭐 초코 맛 그런 거 갖다 탄 건데 후라이드 치킨 만들어 가다가 아니야 그때 치킨 다 버렸어 내 기억엔 치킨 한세 조각 먹고 다 버렸어 그때 치즈를요 나도 신호등 치킨 먹어보고 싶은데 무섭고 그리고 신호등 치킨은 다 먹으려면 치킨 두 마리를 시켜야 돼요 한쪽 딸기 한쪽 뭐 멜론 하면 하나 한 가지 맛이 남아 한 마리 더 먹어야 세 가지 맛을 신호등 맛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굳이 치킨 한 마리에 15,000, 20,000원씩 주면서 두 마리씩을 시켜 먹을 이유가 한 마리 반도 돼? 몰랐네 그건 몰랐어 한 마리 반이 되는구나 그건 몰랐어 소스 따로따로 갖다 달라고 그런다고? 후라이드만 뭔 맛으로 먹니? 와 이거 진짜 뻑살이다 마지막 와 얘만 넘기면 다 먹겠다 징징 대면은 한 마리에 세 가지 맛 해준대요 아 그래? 근데 그거 한정판 치킨 아니었냐? 지금도 팔아? 형 친해지고 싶은데 배풍 쏴야 하나요? 인생이야 장난이야 추천하고 제자리에다 눌러 투덜거리지 말라고? 안 먹을 거야 신호등 어서 오세요 매운 거잘못 먹어요 매운 거잘못 먹는데 뭐 미션 걸리거나 뭐 특별한 날은 먹긴 하지 뭐 엽떡이나 뭐 호미불닭 뭐 그런 거 생방입니다 콜라 먹어. 해장 안, 해장. 라면 먹을 때까지 좋아하는데 또 치킨 먹으니까 또속 느글댄다. 어제 술 많이 먹은 것 같아. 말아서 그런가.
아침에 일어나니까 머리도 아프고. 아니야, 베베 이제 12월 중순에 개관할 거야. 이름 없는 치킨집은 코카콜라인데 저런 메이커는 펩시더라. 그게 이유가 있어. 이름 없는 치킨집은 일단 단가가 싸잖아. 그리고 아마 이 펩시도 그 뭐냐, 그 본사에서 지정해 준 걸걸? 이름 이제 없는 치킨집들은 이제 본사 그런 게 없잖아. 자기 자체적인 거니까. 펩시인 건 상관없는데, 콜라 사이즈 봐. 245ml야. 적어도 큰거 하나 갖다 줘야지. 캔으로 요만한 거. 솔직히 닭 혼자 먹는 사람보단 최소 두 명이서 먹잖아. 저 콜라 하나 갖고 누구 코에 붙일 건데, 닭두 명이서 먹는데. 최소 이제 캔큰 사이즈는 갖다 줘야 둘이 컵에 나눠라도 먹지. 당연히 콜라 올 거라고 생각하고 치킨 시켜 먹는데. 업체들이 잘못된 거야. 2만원짜리 음식을 혼자 먹을 거란 생각을, 나야 BJ니까 그런다 치지만, 어? 혼자 시켜 먹는다고 시켜 먹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 당연히 치킨 시키면 콜라 오는 건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시키는데, 콜라 양도 작고. 잘못됐어. 그렇게 따지면 얘네 치킨 값도 13,000원밖에 안 했어. 우리 초등학교 때는 치킨이 10,000원이었고,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때 13,000원이었나? 오늘 하루 종일 12시에 일어났고 계속 유튜브 작업했어요. 7시까지? 배고플 때 설사밥을 추천합니다. 야, 그래도 팬이네. 냅둬. 굽네 외지 감자 괜찮아. 굽네 외지 감자 괜찮아. 야, 대망의 한 조각. 야, 일생일 때 교촌 빼고 치킨 1인일당을 처음 한다. 1인일당이 뭐야? 라면도 먹었지. 외지 감자도 먹었지. 야, 나 미쳤나 봐. 여름이라, 아, 겨울이라 지방 축적하려고 그런가. 치킨을 1인 딱 하네. 평일이나 주말이나 별로 차이점 모르겠지. 나는 거의 차이 없죠. 나는 거의 차이 없어요. 일단 이제 뭐 카드사나 고객센터 연락할 때는 평일이 좋고, 왜냐 나는 쉬거든. 주말엔 짜증나. 당장 어딘가에 이제 고객센터에 연락을 해야 되는데, 주말이면 상담하는데 전화 안 받잖아. 그럴 때면 미치는 거야. 아, 왜 주말이 있어가지고 막 몰라, 배고팠나? 예전에 부천 헬스장에서 뱄다고? 아, 뭘또 뱄어, 부끄럽게. 자신이 만약 누가 맥도날드 레몬 슈림프 버거 공짜로 주면 먹을 거야? 안 먹어. 야, 그때 레몬 슈림프 버거 버렸어. 방금 못 봤니? 그때 버렸어. 어떻게든 패티만이라도 먹어보려고 이렇게 했는데, 밑에 패티 반대쪽 아래쪽에 레몬 소스 잔뜩 묻혀 있어갖고 버렸어. 레몬 그 뭐, 레몬 그건 아니야. 자, 마지막 한 조각. 27년 동안 처음으로 교촌 빼고 1인 1닭을 하는, 어? 그 자식, 어? 큰일 났어. 이거 이렇게 이제 1인 딱 하기 시작하면 살더찔 텐데. 겨울이라 이거 움직이지도 않은 코시.
내가 말했잖아. 한번더 시켜 먹을 의향이 있다고. 만약에 먹을 상황이 벌어지면. 그러니까 10점 주면 7점이나 주지. 내 점수 짜거든. 아, 맛있다. 옆에 뭐 여비제 보니까 1인 3닭 했다고? 그건 사람이 아니고. 아프리카 비자에 먹방 카테고리, 뭐냐, 비자가 이제 방송하기 전에 먹방 카테고리를 누르면 어떤 글이 뜨는 줄 알아? 방송 시작 전에? 스튜디오에서? 과식 금지, 뭐, 건강하게 먹읍시다, 뭐, 과식 금지. 그렇게 막 뜨거든. 이 정도면 막, 과식 안 하고, 깔끔하고. 아, 진짜 그렇게 떠. BJ 이제 방송 켤려고 이제 방송 시작 누르기 전에 그게 떠. 건강한 먹방 생활을 뭐 만들어 갑시다 하면서 과식금지인가 떠. 자, 오늘 처음 오시거나 추천 안 누르신 분들,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치킨은 다 먹었네요. 사발면도 맛있게 먹고, 처음으로 1인 1닭을 했습니다. 추천은 돈 드는 게 아니에요. 혹시나 추천 안 누르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에 더블마크, 왼쪽 하단에 별표, 왼쪽 하단은 질샷이에요. 알람 갑니다. 방송 키면. 추천과 질샷 잊지 말고, 꾹꾹꾹, 꾹꾹꾹, 꾹꾹꾹. 자, 오늘 녹방 버튼도 여기까지. 오늘 녹방은 여기까지.